네, 다시 BTS 페스타 한강 고수부지 축제 현장에 와 있습니다. 낮부터 계속된 더위는 지금 좀 가라앉았는데 축제 열기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더해지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사람들로 가득 차서 현장이 운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 메인 행사인 불꽃놀이는 8시 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8시 반부터 30분 정도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도 이 축제 현장, 이 구역 자체가 A, B, C, D 구역이 있는데 A 구역에서는 BTS의 역사를 직접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BTS가 어떻게 데뷔를 했고 무슨 상을 탔고 하는 거를 직접 보실 수가 있고요. BTS 조형물들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현장을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까보다 사람이 점점 더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래는 6시까지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이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직까지 개방을 해 놓고 있습니다. 메인 행사인 불꽃놀이는 8시 반이지만 지금 현장에 오셔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꽃쇼 시간은 8시 반부터 언제까지로 네, 30분 정도 진행될 예정이긴 한데요. 좀 유동적이긴 하지만 그 30분 정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그 불꽃놀이가 끝나더라도 이게 뭐 축제 자체 공식 행사가 종료되는 거지 이후에 더 행사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BTS 팬분들이시라면 현장에 오셔서 즐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안전 대책이나 이런 거는 뭐 현장에서 볼 때는 안전 요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뭐 현장이 뭐 BTS 팬분들이 워낙 질서정연하게 이 축제 현장을 즐기고 있다 보니까 뭐 당초 예상했던 뭐 30만, 75만 정도 찾아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극심한 혼잡이 예상이 되긴 했는데 그런 거 없이 질서정연하게 축제를 즐기고 계십니다. 지금 보면은 뭐 세계 각국에서 아까도 인터뷰를 했지만 뭐 하와이에서도 오시고 뭐 인도, 아르헨티나 여러 나라에서들 찾아오셨는데요. 보시면은 뭐 남성, 여성 팬뿐 아니라 남성 팬들도 좀 많이 찾아오셨고 나이 불문, 연령 불문해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BTS의 10주년을 축하를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화면에 잡히는 것들은 뭐 일부 부스들인데, 뭐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어떤 부스들인지 좀 안내를 해주시죠. 네, 부스가 여러 개가 설치가 됐는데요.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BTS 히스토리 월이라고 해가지고 BTS가 데뷔한 2013년 6월 13일 이후에 어떤 앨범을 냈고 어떤 상을 탔고 어떤 업적을 이뤘는지를 보여주는 그 월이 있고요. 달려라 방탄 무대 의상 전시라고 해가지고 BTS가 콘서트 때 직접 입었던 블랙 의상들, 뭐 검은색 그 신발, 뭐 무대 의상을 직접 설치를 해놔서 팬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또 그리고 BTS 10주년 페스타 기념 조형물 바로 이쪽 보이시는데 네, 카메라를 카메라 한번 살짝만 좀 돌려볼까요? 돌려볼까요? 저기 BTS 프리젠트 에브리웨어 해가지고 이번 축제 공식 뭐 구호 같긴 한데 BTS가 어디에나 있다는 거 그거를 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앞에서 뭐 흔히 말해서 지금 줄을 서 있는데 독사진을 찍을 수 있다, 뭐 그런 건가요? 그렇죠. 사진을 찍으면서 그러니까 앞에서 사람들이 차근차근 줄을 서서 한 사람씩 나와서 사진을 찍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념을 남기는 거를 뭐 중시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오셔가지고 사진 찍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 저런 그뭐 팬이 아니신 분은 뭐 그냥 조형물 아니냐 이럴 수도 있지만 팬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10주년을 기념하는 그쵸? 행사에 갔다. 예, 네, 그리고 그렇죠. 단독 사진을 이렇게 찍어놨다라는 게또뭐 기념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의미가 있는 거죠. BTS를 10년 동안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다 의미가 있는데 이런 현장에 와서서 사진을 찍는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댓글로도 뭐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BTS 멤버들 중에서는 일단은 RM 정도만 네, 참석을 한 건가요? 그 BTS 멤버들 전체가 다 와서 축제를 즐겼으면 좋겠지만 뭐 아시다시피 군대를 간 멤버들도 있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는 다 모이진 못했고 RM이 와서 그 라디오 5시부터 라디오쇼 김남준의 라디오쇼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아까 보셨다시피 홍이 엄청나던데요. 뭐 음악을 함께하고 또 RM이 노래를 부르면서 현장에 홍을 유도를 한 상황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뭐 타투 스티커 그 BTS의 노래라든가 BTS의 문구 구호를 직접 몸에 새길 수도 있는 아 직접 진짜 타투는 아니고 스티커 타투인데
그 붙일 수도 있는 행사 체험 부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파트너 부스라고 해가지고 여기 뭐 서울시도 그렇고 뭐 화장품 회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축제 자체가 서울시 서울 전체의 축제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의 축제다 보니까 여러 후원 기업들도 있어서 그 기업들이 제공하는 기념품도 받을 수 있는 게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자, BTS 10주년 기념 불꽃쇼, 일단은 1시간 반 정도 남았습니다. 1시간 반 정도 남으면서 사람들이 곳곳에서 이제 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1시간 반 전이지만 불꽃쇼를 제대로 즐기고 싶다 이런 분들은 자리 싸움이 치열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자리를 저희도 미리 와서 그 여러 군데를 둘러봤는데 벌써부터 돗자리를 깔아놓고 그 불꽃놀이를 즐기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지금도 주변을 둘러보면은 돗자리를 갖고 이 자리를 마련하시는 분들도 많고, 여기는 특히 그 기념 부스다 보니까 조금 사람들이 대기하는 공간이긴 한데 저 건너편에 가까이 갈수록 자리 싸움이 좀 치열한 것 같은데 네, 네. 어디서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뭐 가까이 가서 그 구경을 하는 것도 좋지만 멀리서라도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근처에만 네. 오시면은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그래도 기본적인 설명은 드려야 되니까 불꽃놀이는 그 여의도 북단에서 그 63빌딩 근처에서 이제 하늘로 쏘아 올리는 뭐 그런 형태가 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원효대교를 중심으로 행사장이 ABCD구 D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이곳에 마련된 행사 부스, 체험 부스는 일반인들한테 모두 공개가 된 곳이고요. 그리고 그 불꽃놀이를 제일 가까이서 즐길 수 있는 불꽃 관람 특별석이 있는데 여기는 BTS의 팬분들이시죠. 아미 전용으로 마련이 됐다고 합니다. 3,000분 정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됐는데 그 메인 스테이지가 있고 바로 앞에 불꽃 관람 특별석이 있어서 거기서 네네. 즐기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그 일반인분들 같은 경우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 오셔도 뭐 들어갈 수 없는 만큼 주변에서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불꽃놀이란 게 뭐 꼭 엄청나게 가까운 데서 봐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BTS 10주년을 축하하기 위한 행사의 하나고요. 그거 자체를 즐긴다는 거, 함께 즐긴다는 게 중요하지, 그게 뭐 장소가 중요하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뭐 하여튼 안전도 중요하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으로 봐서는 뭐 현장은 깨끗한 것 같고요. 뭐 이제 불꽃놀이를 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부스, 체험 부스를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BTS 히스토리 월 같은 경우에는 방탄소년단 활동 10년의 역사를 담은 디스코그래피, 수상 내역, 트로피 등의 영광의 순간을 함께 짚을 수 있는데요. 잠깐 카메라를 돌려보시면은 바로 앞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반짝반짝이는 트로피를 볼 수가 있는데 BTS가 걸어온 역사를 그리고 수상 내역 자체를 즐기실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아까 방송 못 보신 분들은 아마 저 사람들이 저렇게 줄 서서 앞을 쳐다보고 돌아다니는 게 뭐지 하는데 촬영을 하는 거죠? 예, 예, 그렇죠. 그 방탄소년단이 데뷔 이후에 어떤 상을 탔고 어떤 업적을 이뤘는지를 하나하나 잘 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10주년 페스타 기념 조형물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 BTS의 페스타의 슬로건이라고 하네요. BTS Presents Everywhere라는 BTS가 어디에나 지금 그 현존에 있다라는 뜻으로 나타나는 슬로건이라고 합니다. 인증샷을 찍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아직도 줄을 서서 대기를 하고 계시는데 아까보다는 줄이 그래도 좀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아까 그 BTS가 Bring the Sun, 나만의 BTS 플레이리스트 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방탄 가족 사진 전시전 그리고 사진을 찍는 그 포토 부스가 있었는데 아까 3시간을 기다리신 분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줄이 전반적으로 그래도 조금 줄긴 했습니다. 예, 아마 불꽃놀이 자리 싸움에 다 네. 아주 전념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불꽃놀이 자체가 날도 지금 그렇게 뭐 흐리지 않고 선선해서 제대로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좀 많이 움츠러들었던 게 이 BTS 뭐 10주년 이번 페스타에서도 좀 활짝 펴이면서 해외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셨잖아요. 지금도 보시면은 여러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하는 게 여기 현장에서는 좀 들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회가 되면은 뭐 여러분들 모시고 이 BTS 페스타의 의미와 그런 거를 어떻게 즐기고 계신지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는 기회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뭐 다 BTS 팬 분들이시겠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BTS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2013년 데뷔를 하면서 뭐 국내외, 뭐 국내외, 해외 신인상을 다 휩쓸었죠. 최정상 보이그룹에 등극을 했고 현재까지 유지를 해가고 있는데요. 이 전세계적으로 방탄소년단 열풍을 일으키면서 21세기 팝 아이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이미 뭐 미국 빌보드, 영국 오피셜 차트, 일본 오리콘을 비롯해서 아이튠즈, 스포티파이, 애플 뮤직 등 세계 유수의 차트 정상을 석권을 했었죠. 뭐 음반 판매량과 뮤직비디오 조회수 등에서 독보적인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기록한 업적을 보면요. 한 주에 빌보드 핫100 차트와 빌보드 200 차트 정상을 동시에 정복한 최초의 그룹이라고 합니다. 네. 네, 통산 빌보드 206차례, 핫100 6차례 1위를 기록을 했고요. 또 63회 그래미 어워드 한국가스 최초로 단독 무대를 펼치면서 빌보드 뮤직 어워드와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그래미 어워드까지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에서 공연하는 기록도 세웠죠. 방탄소년단은 이 스타디움 투어를 개최하면서 전세계 콘서트 시장에서도 글로벌 아티스트 입지를 다졌는데요. BTS 팬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뭐 남준의 UN 연설 그리고 Love Myself 캠페인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도 벌이는 그야말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룹, 세계를 대표하는 그룹으로 계속해서 커가고 있습니다. 어, 찾을 데 이쪽에 없다 그래가지고 그러고는 이거 점점 점점 안 빠져. 지금 시간이 7시 4분인데 아직까지는 날이 좀 밝습니다. 이 해지는 시간 자체가 지금 한국 같은 경우 여름철로 계속해서 접어들면서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 아마 7시, 8시 되기 전까지는 밝을 것 같고요. 불꽃놀이가 시작된 8시 반이 되면은 불꽃놀이를 최적으로 즐길 수 있는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어둠이 좀 내리면서 불꽃놀이를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날 자체가 그렇게 많이 흐리지는 않아서 예, 불꽃놀이를 진행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날씨라는 변수가 뭐 어떻게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좀 걱정을 했었는데 불꽃놀이는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